점검하고 오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사업, 진흥원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기획 및 관리. 골프 탁구도 최근에는 복싱도 헬스로 정착을 해서. 아 이거 못 찾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진흥원 안전보건팀 2년차 대리 이종현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국가유산진흥원이 어떤 곳이고 안전보건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독서대가 있고요. 여기는 제가 공부했던 책들이 있고 여기는 제가 쉴 수 있는 빈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화이트보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7시 4분인데요. 회사가 멀기 때문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근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은 또 초역대권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 선정 능력에서 아주 열 걸음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 저희 진흥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1981년도에 건립된 곳이에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전수교육과 일반인 강습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안전보건팀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가유산진흥원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사업, 진흥원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기획 및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법적 명칭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 간판이랑 스티커 교체 작업이 있는데요. 상부에 있는 재단 간판, 그리고 저희 건물명 간판. 처음에 입사했을 때랑 회사명이 바뀌어서 시원섭섭하네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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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제가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국가유산이다. 여기는 제 자리인데요. 그 단백질 쉐이크 만들어 먹는 텀블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시사철 틀어놓는 저의 선풍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것들을 자체 제작을 많이 해서 다이어리도 좀 이렇게 예쁜 편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안전보건팀의 마스코트인 안전이와 보건이 거북이들인데요. 연차로 따지면 과장님들 급이라서 다 이렇게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밥 저기... 이렇게 장난치면은 네. 지금은 기계실 안전 일상 점검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수교육관 기계실인데요. 저희 안전보건팀은 전수교육관 그리고 한국의 집에 직접 상주를 하면서 이런 시설물 관리도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다 설비가 몰려 있어서 고장이 나면 에러코드가 뜨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이렇게 유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도나 압력계가 정상인지 한 번씩 보고요. 아 이거 못 찾아야 되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밀폐 공간이고 질식 위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농도 측정기로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이 맛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의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안관 이런 병아리 콩밥, 승비밥 이런 것이 주로 나와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선정릉인데요. 여기 이 근처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산책 코스이기도 합니다.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를 탁구도 치고 최근에는 복싱도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지금은 이제 헬스로 정착을 해서 회사 앞에도 헬스장을 하나 끊고 저희 집 근처에도 헬스장을 하나 끊어서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꿀팁. NCS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준비 같은 것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게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기사 자격증 두 개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심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공중문화 측정 안전 점검을 가려고 준비물을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절연저항 측정기, 이거는 열화상 카메라, 이거는 멀티테스터기, 안전점검표, 드라이버도 하나 챙기고요. 노트북도 하나 챙겨줍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복궁 흥례문 앞에 2024년 봄 공중문화축전 안전점검을 위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보건팀의 전문의로서 일하고 있는 양정식입니다. 바람의 영향이나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검차 나왔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지금 LED 조명타워 앞에 분전반에 와 있는데요. 이 분전반에서 누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정전 앞에 시설물들은 다 점검 완료했고 횡례문 앞에 공사 중인 부스 조금만 점검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공중문화축전 안전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안전보건팀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의 다양한 행사를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고 재미있게 행사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의 하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시는 분들께서 국가유산진흥원과 저희 안전보건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브이로그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이 느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퇴근해 보겠습니다.